샬롬. 호주 퍼스 작전실 에스터 김 인사드립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리고요.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인도해 주시나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을 온 게 2019년 말이에요. 하지만 2020년 중국 뉴스와 함께 한국의 뉴스가 터졌죠. 호주에서 우리 한국 어떻게 이러고 있는 와중에 온 세계 퍼져서 팬데믹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아무것도 못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근데 호주도 코비드라는 이유 하나로 선진국이고 너무나도 복지가 잘 된 나라지만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 때문에 봉쇄를 했어요. 봉쇄를. 그래가지고 이 퍼스에 2주라는 14일 동안 봉쇄하는 상황이 생겨서 먹을 거를 사러 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그때 뭐 교회도 나갈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일도 할 수 없었고 정말 귀한 시간이죠. 오늘의 정말 찬양팀의 그 은혜 모든 것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저를 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사실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2020년에 5월쯤 캄보디아 선교 때문에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하늘 문이 다 닫히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갈망하고 있을 때 이렇게 우연치 않게 유튜브로 말씀을 찾고 하는데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 누굴까요? 우리 그레이스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목사님이신지 몰랐겠죠, 당연히. 근데 와, 저분이 찬양을 할 때 왜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 박영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때 한 2주 동안 계속 목사님 말씀을 다 찾아서 처음부터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구나. 내가 선교하러 물론 캄보디아 가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지? 그때 우연치 않게 말씀을 들으면서 코뿔소 TV 용사님들을 알게 되고 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코뿔소 용사가 되고 호주에 있는 셀장님이 돼가지고 제가 뭐길래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뭐길래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인도하심이 거기 있었구나. 그때 너무나도 많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저 또한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성공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시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포커스하고 내가 정말 참여해야 될 곳은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교회 이스라엘 교회 설립하는 것 또 알리하는 거에 무조건 동참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 통해서 목사님하고 통화도 하게 되고 정말 목사님 설교 말씀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특히 저는 그레이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하시는 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갑니다 그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그 노래를 부르는데 나 또한 그래야 되겠구나. 목사님 말씀 통해서 내 몸이 정말 라스트가 되지 않고 내 몸이 그냥 완전히 wear out 될 때까지 정말 아끼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게 바켓리스트 중에 하나가 하늘 문이 열면 내가 김포 영광교회로 달려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코프소 목사님 용사님들과 목사님은 진짜 안 나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킷리스트
틱 하나 더 됐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나 저한테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제 인생의 멘토가 한 명이 있으셨는데 이제 또 한 분의 제 인생의 멘토이신 목사님이 제 인생의 멘토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항상 묻고 행동하는 저와 우리 코뿔소 용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So glory glory 할렐루야 모든 코뿔소 용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특히 지금 이 시간에 호주 작전실에서 함께하는 우리 용사님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